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인데요. 김은지 오단이 지금 3일까지는 아무런 대국이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큐 바둑, 예우 바둑 이랬죠? 그쪽을 들어가서 보니까 12월 27일 날 완젓이 중국의 신의 초단입니다. 대국 한게 하나 있고,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은지 5단의 흑번, 완젓이 초단이죠, 뭐, 100번입니다. 자, 근데 삼삼백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정석. 김은지 정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진서 9단이 천인시간을 연구를 했다는 삼삼백변입니다. 야, 이게 변화도가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은,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봐도 들거 없고, 이제 프로 기사들은 이제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도 있고, 이런 삼삼백변 정석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김은지 오단도 삼삼백변의 뭐 달인이라고 장인이라는 표현까지 하지만, 신진서나 최종 9단하고 했을 때는 저번에도 한 50수 진행되는데 최종 9단한테 결국은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공부들 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신진서 9단이 1000시간을 연구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삼삼백변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건데 지금 여러분들 좌측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항상 요 승률을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지금 벌써 흑이 유리한 거로 나오잖아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일일이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은지 5단이 이제 장기니까 삼삼백번을 하는데 지금 벌써 그래프가 뭐 7집, 8집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막는 순간 또 그래프가 떨어지고. 자,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백이 여기 나가는 순간, 막는 순간 이 흙은 자체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도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 갖고 이 백이 탈출을 해야 됩니다. 껴붙이는 수가 있죠. 자, 이때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세요. 흙이 꽉 있는 순간 10집에서 2집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껴붙였을 때만 해도 9집,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어딜 둬야 되느냐? 여길 나와야 된답니다. 그럼 백은 이거 당연히 잡겠죠. 그러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일로 단수 치고 뻗고, 이거 쌍엽 서야죠. 단수 치고, 여기를 막습니다. 이 끊는 수는 없죠. 왜? 단수 치고, 일로 나가면서, 여기에 돌이 오면 이거 쌍엽 되는 자리 급속을 해갖고, 이 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보세요. 여기서 백이 망하죠. 그러니까, 백은, 단수 칠때 따고, 여기를 막았을 때, 끊는 수는 없다. 여기 그럼 어떡합니까? 또 껴붙여야 돼요. 자, 당연히 흙은 이거 끊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흙도 놔야 되고 백은 일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길 밉니다. 자, 이걸 뻗었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이거 보이시죠? 쌍엽 놓고 이거 장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놓을 때 흙이 단수를 치고 이제 여기 수상전인데 백이 너무 흙이 맞고 이거는 저쳐도 여기 따먹어서 단패가 돼갖고 이건 백이 지금 패감도 없고 안 좋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흙이 한점 먹은 게 있고 또 여기 뭐 선수 되는 데도 있고 이건 죽을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흙이 벌써 10집 유리한 거로 나옵니다. 이런 수순이 있어서 여기를 밀고 나와야 흙이 이 유리한 기회를 잡고 계속 나가는데 김은지 5단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삼백변 정석은 여러분 한 수로 그냥 승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넘어갈 때, 야, 우리가 아마추어 시절에 바둑 배울 때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금기시되었던 수법이거든요. 흙이 씌우는 게 너무 좋고 또 나가는 모양 자체가 여기 놓으니까 이제는 손을 안 빼죠. 꽉 있고 나가는데
딱 봐도 백이 벌써 2선, 1선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안 좋잖아요. 근데요, 이 백변 정, 삼삼 백변 정석은 이게 정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무슨 바둑이야, 초반에. 근데 이게 놓고, 놀 때, 야, 여기서 보세요. 역전됩니다. 이렇게 넘어간 백이 유리한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흙이 또 뭘 잘못했느냐, 여기서. 이쪽을 막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그럼 백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올 때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뚫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 이거 다, 이 단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나올 때 이렇게 날을 자르서 치받고 이렇게 해서 흙이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흙이 유리한 거로 나옵니다. 한 두 집 정도. 그 다음에 블루스팟을 한번 볼까요? 백이 이제 귀를 차지하겠죠, 여기. 그쵸? 귀를 차지하고 그렇게 두는 바둑인데 여기서 흙이 기분을 냅니다. 그냥 씌워버리는 순간 그래프가 떨어져요. 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도 또 한 칸을 뜁니다. 이때 찌르고 놓고 이게 다 옥집이라 이게 백이 이렇게 바둑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프는 백이 다섯 집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서 또 그래프가 출렁거리는데요. 흙이 여기 치중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벌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백이 여기를 있는 순간 이 그래프 보세요, 여러분. 흙이 여기 났을 때는 백이 다섯 집 이기는데 백이 여기를 이어버리는 순간 흙이 역전을 냅니까? 그러니까 한 열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여기를 막아야 된답니다. 아니 먹여치면 어떡해요? 먹여치고 따고 할 때 흙이 여기를 이렇게 놓을 때 백은 손 빼고 있죠. 갈라치기 하면은 여기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두면 백이 네 집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런 바둑을 어떻게 두나 그런데 이 쉽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나서 다섯 번째 여덟 집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에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번 나야 여덟 집이고 또 이거 따먹으려면요 여섯 번, 일곱 번, 뭐 먹여치기 한 열 번 둬야 20집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쪼은 애기들은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이 귀에 흙이 죽은 게 크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백이 여기로 오니까 백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야, 그런데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백이 여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좀 진행을 해보면요. 이게 단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네 번 나서 네 점이 떨어지는 수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패니까 그 열 집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게 따니까 먹여치고 패가 지금 많습니다. 따고 이제 패 한번 해보세요. 나오니까 이게 악수패란 말입니다. 이 보세요. 그래프가 지금 한 집 유리한데 백이 자충수를 두는 패감이 없으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악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따니까 흙은 또 꽃놀이 패가 있잖아요. 단수치니까 따고 또 뚫고 나오는 이게 자꾸 자충인데 악수란 말이에요. 근데 팻감을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백이 따니까 흙은 또 먹여 요거 단수치고 따고 또 따고 백은 요거 끊고 이거 다 악수거든요. 이거 흙이 또 먹여치기 하고 따고 또 단수치고 뻗고 따고 이때 흙이 단수칩니다. 백이 이걸 이을 수가 없는 게요. 여기를 꽉 이어버려요. 이거는 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따고 흙이 따는 순간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패는 끝났지만 지금 백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옥집이고 다섯 여기 막히는 것까지 선수라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백의 브루스팟은 이제 귀가 두 군데 비었으니까 백 귀를 두는 건데 이미 흙이 이기는 거는 많이 나오죠.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삼백변 끝난 수가 지금 수순이요. 87수, 86수 걸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대형 정석이라 함부로 이걸 못 씁니다. 사실은. 자신감 없으면. 자,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오고, 놓고, 이제 더 재밌는 또 수상점 부분이 나와요.
쭉쭉 나오고 이제 백은 약간 무리수롭게 이제 승부수를 계속 날리죠. 여기도 공격하고 약간 저기지만 이제 갈라치기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흙도 이런 데서 조금 한수또 양보 삐끗했다가는 또 금방 개가가 되니까요. 점점 벌어집니다. 자, 요런 수는 뭐냐면요, 여러분. 단수치고 놓고 지키면 되지만 이게 끊어지잖아요. 이게 뻗어져 있으면 이한 점이 살아서 더 이상 바둑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단수를 못 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선수가 되면 끊어지니까 끊고 놀때야또 이건 살리러 나갑니다. 백이 나가고 놀때자 이제 백은 승부수를 날리죠. 이제 수상 해보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기경주며 현령기경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이런 수상전 사활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유단자 충분히 되세요, 다들. 자, 단순히 여기로 오면 이건 젖혀서 안 됩니다. 놓으면 막고요, 젖혀야 되는데 그냥 찝고 그냥 막으면 바로 두수잖아요. 여기로 오면 바로 단수가 돼서. 그러니까 요 정도는 수를 빨리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은 실전처럼 젖히고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는 백이 여기 이제 수를 메꾸죠, 당연히. 끊을 때딱 메꾸면 아, 이 두수 세수로 죽었네 흙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급소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급자하고 약간 이제 중급자하고 차이가요. 이 흙이 안 죽습니다. 급소가 어딜까요? 이 뻗는 수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자, 백이 이런 식으로 못 둔다 이거죠. 이거 촉촉수가 있어서. 치면 이렇게 촉촉수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놓을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게. 여기도 못 놓은 쪽이 단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젖혀서 유관관을 만드는 겁니다. 놓으면 뻗어서 단수 쳐도 뻗어서 여기로 오면 치중가서 백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한순간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여기니까 급소가 여기가 되는 거고. 그 흙이 무조건 잡으러 갈수 없죠. 일루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흙은 당연히 젖히고. 자, 이때 유가무가 안 만들기 위한 급소가 어디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백이 여기 났을 때 흙은 여기를 못 놓죠. 여기 단수가 되니까. 이 촉촉수가 안 되죠. 이 자충이 돼 있어서 여기. 그러니까 그런 수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났을 때 흙도 이어야 되고. 백은 단수 칠때 따고 됐다 날 때. 자, 양자충을 만드는 겁니다. 놓고, 딸때 먹여치기. 이걸 단수를 못 치게. 이걸 따먹으면 여기를 반드시 메꾸고. 이런 식으로. 자충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놨습니다. 이것도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당장 여기 단수를 치고, 이렇게 수를 메꾸고 싶지만, 여기 있는 게 항상 선수라 그랬죠. 그, 뭐, 이런데, 뭐, 수를 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끊어진다 그랬죠. 여기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도 이걸 단수를 치는데, 그냥 수상전이 안 돼요, 이거는. 여기를 놓으면은, 이걸 따고, 그쵸? 여기를 막, 메꿔야 되는데, 요게, 아,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요. 수순을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단수를 칠 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을 때는, 여길 있죠. 이거 선수니까. 이쪽을 놓는 게, 여기를부터 놓으면 안 되고요. 여기를 놔서, 이렇게 놔서, 이제, 요 수상전이 빠른 겁니다. 한 수. 그래서, 놓을 때, 백이 이한 점을 잡았죠. 딱 여기 놓으니까 이제 수상전이 급소죠, 이게. 유가무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놔야 되는데, 그때 흙은 뻗고, 지금도 여기를 막아야 돼, 이쪽부터. 뭐, 다른 데 이렇게 놨다가는 이 뻗는 수가 있어서, 아예 지금도 그냥 이렇게 놓으면 끝이네요.
그렇죠. 여기로 오면 놀 때, 디스 메꾸면 여기 막을 때 단수 쳐서. 그래서 여기서 돌을 던집니다. 상대방 선수가.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상전에서 여기 마지막, 여기 딱 있는 수로 그냥 불계승으로 여기서 이겨버립니다. 야, 삼삼백변이 그냥 정석 하나가 80, 70수까지 진행이 되고 불리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수상전을 억지로 만들었지만 정확한 양자충을 만들어서 이게 완벽하게 이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바둑이 되면 김은지 오단이 약간 좀 강함이 드러나요. 이제는 올해는 이제 약간 반면 운영을 형세 판단을 기준으로 좀 이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빨리 터득해야 되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초에 이제 3일날 스미레하고 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한큐바둑에서 둔거 재밌는 바둑 갖고 와서 한번 같이 감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